네, 썬데이 타임 시작합니다. FX 200! 와, 얘 진짜 깔쌈한. 진짜, 와, 이 색깔도 그렇고, 이게 너무 좀 기대가 돼요. 짠! 저 여기에서 보면, 이게 박스가 아니라 그냥. 덮개. 네, 덮개네요, 덮개. 네. 여기 보시면, 아, 여기 핸드폰 케이블처럼. 그렇죠. 이게 전용 아답터인데, 진짜 핸드폰 케이블처럼 되어 있어요. 진짜 가벼워요. 이거 원래 아답터 너무 무거워가지고 가져내기 힘들었는데, 딱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펌웨어 업데이트 할 수 있도록 C타입의 USB 케이블이 있네요. 핸드폰 충전도 가능할 듯 합니다. 자, 그리고, 짠! 자, 핑크예요, 핑크. 예. 그렇지. 오, 영롱해. 오, 너무 예쁘다. 오, 실물이 너무 예쁘다. 와, 이거, 오, 색깔 너무 잘 빠졌는데요? 진짜? 이게 그리고 펄이 싹 발라져 있어가지고, 그 비추는 그런 느낌대로 밝고 어둡고 해서 이거 질리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질리지 않는 핑크예요. 오, 너무 잘 했다, 색깔을. 이게 이따가 보여드릴 테지만 이거 그레이 색상이라고 좀 푸르스름하게 나온 것도 있거든요. 그것도 예뻐요. 근데 역시 남자는 핑크죠, 여러분들. 네, 남자는 핑크입니다. 그리고 여기 아이오들 쫙 있습니다. 얘가 FX100도 있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이제 아우테리어나 이런 것들이 진짜 다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FX100에서 뭐 업그레이드 됐다의 느낌이 아니라 그냥 아예 진짜 완전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네요. 여기 루프트 그라운드, 네, 쭉 있습니다. 이따가 설명하면서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노브들, 네, 이거 버튼이네요. 버튼 되는 거. 네, 그리고 네 개의 풋스위치, 네, 익스프레션 페달까지. 네, 오, 이거 너무 예쁘네요. 무게 한번 볼까요? 쌈, 1.8kg 정도. 네, 1.8kg 정도입니다. 이게 무게감도 좀 있고, 근데 이게 되게 납작하고, 이 무게의 크기나 이런 것들이, 자, 뭐, 이펙터 가방에 넣어도 되고, 아니면 기타 앞주머니, 좀 이렇게 넓게 빠진 기타 케이스 있잖아요. 여기 앞주머니에 이렇게 들어갈 정도의 그런 크기라서 가져다니기 되게 편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아보고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썬데이 기타맨 송지아입니다. 네, 리뷰도우미 김병호입니다. 네. 짜자잔! 지금 빈티 어떻게 이렇게 이게 영상에 담길지 모르겠지만 색감이 진짜 영롱해요. 핑크!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이걸? 핑크! 네, 핑크인데 메탈 핑크? 그렇게 어쨌든 참 근사한 핑크색입니다. 네, 이거는 호불호가 네. 진짜 없을 것 같아요. 무조건 호호! 전 이것도 괜찮은데요? 아! 얘는 그레이라고 명명이 되어 있어요. 근데 뭐 블루죠, 블루. 네, 블루. 네. 와, 두 개 다 근데 너무 예쁘죠. 이거 괜찮은데, 전? 네. 근데 아.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핑크를 고를 것 같아요. 핑크가 훨씬 네. 인기가 많을 것 같아. 나중에 이게 블루가 남아갖고 싸게 팔 것 같아. 뭔가 가격 차이가 생길 것 같다. 네. 뭐 그럴 수 있겠죠. 네, 뭐. 오, 이거 네. 블루도 예쁘긴 하네요. 예쁘긴 네. 하네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블루든 핑크든 네. 다 뭔가 펄감이 그게 있어가지고 참 네, 근사네요. 예. 고급스러운 게 완전 크죠. 멀티 이펙트가 이제 이렇게 화면이 커지고 네. 이 스위치 개수가 줄어들면서 네, 네. 이거 신경 많이 쓰셔야 된다요, 색깔. 아, 그렇죠. 옛날에 노브가 많으니까 그렇죠. 뭐 색깔 막 꺼면도 되게 되는데 요새는 빈칸이 너무 많으니까 색깔 신경 쓰셔야 됩니다. 네. 이것도 뭔가 인테리어죠. 내 네. 페달보드나 내가 가지고 다니는 거에 대해서 그때 이왕이면 이쁜 거 좋으니까. 아, 오늘 화사한 핑크 네. 같이 했고요. 네. 뒤에 아이오부터 설명을 해볼게요. 우와, 아이오 지금 많네요, 네 보면요, 억스인이 있고요. 그리고 익스프레션 페달 원투가 있어요. 이게 원이고. 오. 이게 원이고 얘 투 하나 더 연결할 수 있고요. 인풋 있고요. 그리고 FS 루프 있고, 네, 그리고 아웃풋 두 개 있고요. 네. 그리고 폰 단자 있고요. 네. 리프트 그라운드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미디 XLR로 아웃을 해갖고 지금 인터페이스에다 꽂았습니다. 네, 그리고 미디 인아웃 네. 여기 있고요. 그리고 DC 인 그리고 USB 아래 네. 펌웨어 USB C타입이죠. 네. 호호. 하고 이 전원 스위치까지. 네.
전용 아답터입니다. 네, 네 전용 아답터 아까 오프닝 때 보여드렸지만 아, 되게 가볍고 핸드폰 충전기 같은 아, 네. 네, 그런 아답터라서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네. 전용 아답터에서 100점 먼저 주고 들어갈게요. 네, 자 그러면 온 해볼게요. 아 화려해요. 이게 얼굴이야. 예. 오~, 오~, 오 터미네이터 2 같네요. 오 그런 영화적인 요소 짠. 네 지금 우와. 네. 디럭스 6호. 네. 지금 우선 플레마 핵심 기술 플레마에서 이제 핵심 기술이라고 이제 칭하고 있어요. 플래그십 모델 전용 오디오 엔진이 탑재가 됐어요. 네, DSP가 요즘에 다 일반적인 공용 DSP로 다 그렇죠. 다 네. 탑재가 되어 있는데 얘는 플래그십 모델 전용으로 오디오 엔진이 탑재가 되어 있어서 소리가 조금 더 선명하고 뭔가 부들부들하면서 디지털스러운지 않은? 그걸 좀 귀엽겠죠. 근데 네네네. 첫인상은 처음에 딱 치면은 모든 멀티페달이 향하는 그러니까 하이가 막 이게 뭐 자랑을 하려고 그러는지 그 부출력을 자랑을 하는데 이건 키자마자 쳐도 보드라운 소리가 탁 나가지고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얘네가 그리고 이게 클린 톤으로 지금 A 쪽을 다 해놔가지고 네. 뭔가 딱 강렬함보다는 네, 우선은 사운드적으로 신경을 많이 썼다. 네. 팬더 디럭스 65 소리가 나는 것 같기도 그렇죠. 해요. 그렇죠. 주력으로 팬더를 좀 이렇게 생각을 해놨나 봐요. 그리고 이제 이거에 제가 되게 중점을 두고 싶은 게 이펙터를 만드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뭔가 연주자가 만든 이펙터 느낌이 딱 드는 게 우선 조작 방법이라든지 네. 뭔가 이런 것들에서 다른 멀티 이펙터와 좀 비교를 해보자면 훨씬 직관적이고 간단하다. 예, 뭐 20만 원짜리를 사건 뭐 200만 원짜리를 사건 네. 그 좀 매뉴얼을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선 네. 한번 들이오면 2, 3일은 어떻게 이게 안 꺼져 막. 맞아요. 이거 설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뭐 이거 어떻게 옮겨? 뭐 이렇게. 왜냐면은 맨날 버즈에다 전화 걸고 있는 게 일이야. 맞아. 이거 왜 안 꺼지죠? 맞아. 어떻게 끄집어내죠? 이펙터를 어떻게 옮기죠? 뭐 이런 거. 어차피 이런 거 슬롯 단자거나 이런 것들을 바꾸거나 아니면 이펙터 조작 방법이 우선 쉬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어려우니까 안에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해야 되니까. 멀티 이펙터만 만드시는 분들은 이거 못 할까 하고 했을 건데. 사실... 그게 우리한테는 재앙이죠. 뭐 어떻게? 맞아요. 모르겠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풋스위치 보시면요. 여기가 업앤다운으로 뱅크 움직일 수 있어요. 이렇게. 지금 파란색이 지금 이게 빨강색으로 되어 있는 게 지금 설정되어 있는 값이고요. 이렇게 올라가면 파란색으로 설정하면은 이 A, B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A 하면 공사 A로 들어가고요. 네. B로 하면 공사 B로 들어가는 거예요. A로 하면 공사 A로 들어가요. 그리고 다시 뱅크로 해서 공사 B로 이렇게 되어있어요. 네. 우와. 그냥 그대로 바로 뱅크. 근데 뱅크를 이걸로 옮겨도 되거든요. 아하. 이걸로 막 돌아가네요. 쉽게 AB 해서 뱅크 이동하면서 채널도 바뀌니까 이걸로 하는 게 가장 쉬운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버튼이 있잖아요. 네. 버튼은 이제 설정값인데 밸류 네. 설정값인데 네. 나중에 이렇게 들어가셔가지고 버튼으로 껐다 켰다 할 수 있고 얘는 그냥 온오프 스위치의 느낌으로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야, 이렇게. 나도 하겠다. 맞아요. 선생님도 하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시 2번 정도로 넣고요. 네. 그리고 이제 얘는 이제 마스터 볼륨이 지금 내장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거 진짜 유용하죠. 마스터 볼륨이 네. 있어야 됩니다. 그 무대에서 앰프 이제 리턴에다 꽂았을 때. 그렇죠. 이거 없으면 진짜 큰일 나. 이게 그치 자체 볼륨 조절이 항상 있어야 되는데 이게 가끔 없는 멀티가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익스프레션 페달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우선은 대략적으로 여기에 있는 프리셋에 대한 사운드를 좀 들려드릴게요. 클린 톤 참 좋네요. 네. 네, 갤럭시 5 클린이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치고 들어가면 바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A, B 이렇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도 A, B의 채널을 바꿀 수가 있어요. 얘는 이제
그리고 베이스 59고요. A는 피니어 갤럭시 50 클린이 되어있고요. 그리고 이걸로 바로 설정해서 값을 바꿀 수가 있어요. 오, 그러네요. 네. 만약에 지금 여기 딜레이를 누르고 딜레이 누른 다음에 네. 다시 딜레이를 누르면 네. 온오프가 여기 바로 있고요. 바로 되네요. 그냥. 네. 그리고 여기 타임도 그냥 바로 이렇게 오. 상제고요. 여기에 보시면요. 여기가 이제 종류들이 일어나요. 우와. 종류가 다 있네요. 네. 이걸로 이렇게 움직여셔도 되고. 네. 그냥 이렇게 찍어도 되고. 네. 찍어서 이렇게 움직여셔도 오. 돼요. 네. 되게 쉽죠? 되게 쉬운데요? 그렇죠. 그냥 봤을 때 따라올 수 있죠. 여기 피드백 값도 그냥 네, 바로, 바로 그냥 레벨이고 네, 이런 것도 바로 연결하면 되고요. 오. 그래서 온오프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걸? 나가기 한 다음에 네, 이걸로 이거는 지금 이 설정 풋스위치 설정을 오버드라이브로 해놨어요. 오버드라이브를 껐다 켰다. 얘는 모듈레이션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풋스위치 설정 값이 풋스위치는 어디서 설정하는 거냐면 이쪽으로 들어간 다음에 풋스위치를 컨트롤로 할 거다. 아하. 근데 지금 여기 B가 네. 모드로 되어 있잖아요. 네. 얘를 딜레이로 바꿔. 어허. 딜레이로 바꾼 다음에 오면은 얘를 B로 하면 딜레이가 되죠. 딜레이를 껐다 켰다. 쉽죠. 여기 이 메뉴. 메뉴로 가서 풋스위치에서 컨트롤을 네. B의 컨트롤을 네. 딜레이로 할 거다. 네. 그냥 그 네이크로바만 딱 치면 되네요. 네네. 메뉴 모양 딱 지금 돼. 네. 사실 얘는 그냥 노멀로 해놓고 해놓으면 돼요. 그리고 여기 글로벌 캡은 이게 퀵 세팅이잖아요. 네. 이 네 가지만 할 수 있거든요. 네, 인풋 레벨 값도 여기 바로 조절할 수가 있고 캐비닛 싱크도 바로 여기 온오프 할 수 있어요. 글로벌 캡은에 또 레프트 라이트 네 이제 서라운드로 이렇게 할 수가 있고 풋스위치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저장 누르면 바로 저장이 되고요. 네네. 자, 이런 식으로. 여기서 나가려면 그냥 밟으면 되는 거예요. 예, 그냥 이렇게. 이렇게 갤럭시 20이죠. 지금 저희가 듣는 모니터 사운드는 되게 부들부들거리고 네. 되게 깔끔하잖아요. 네. 아마 저 인터페이스로 들어가는 소리는 더 깔끔할 걸로 예상됩니다.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노이즈 리덕션이 이렇게 여기 바로 있어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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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을 되게 잘하고 있죠 지금. 네. 네. 제이싱 800 소리가 맞아 찢어지는 소리다 제이싱 900이네요 900은 넉넉하고요 바로 엑시트 버튼이 없어요. 아. 그러니까 좀 기다리면은 나가나? 네, 나가거든요. 네. 아니면 지금 15A잖아요. 네. 지금 여기니까 그냥 여기에서 그냥 이렇게 나가야 돼요. 이거 뱅크로 한 다음에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엑시트 버튼이 없어. 바로 나가기가 없어. 네, 이게 뭐 X 버튼도 없고 엑시트 버튼이 없는데 그래도 이걸로 해서 나,
나가면 되니까. 바로 나가면 되니까 그건 상관없는 것 같아요. 네. 특이한 소리로 좀 다룰까 할까요? 여기 보면 베이스도 있거든요. 오. 베이스가 있는데 왜냐면 이 루퍼를 돌린 상태에서 채널을 네.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건 나중에 네, 보여드릴게요. 뒤로 갈수록 공간을 활용을 더 많이 하겠죠. 오, 사운드가 되게 좋은데? 다이나믹 와우다. 오. 진심인 애들. 어, 그러네요. 아, 그렇죠. 이게 뭐 이 정도의 느낌만 내는 게 아니라 진짜 딱 이건 이거다라고 딱 저장을 해놔가지고 이렇게 못 만들겠는데. 그러니까요. 여기가 지금 그래서 50B까지 그러니까 100개의 프리셋이 저장이 되어 있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다 MT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 여러분들이 넣으시면 됩니다. 오. 100까지. 8, 90, 99A, 99B, 100A, 100B까지. 오. 그리고 다시 일로 넘어가요. 호호. 네. 전체적으로 이 정도의 프리셋을 하나하나 조금 더 신중하게 만들었고요. 멋있네요. 그렇죠. 되게 멋있는 것 같습니다. 야, 이거는 간단하네요. 참. 그렇죠. 그냥 지금 이거 눌러서 네. 이펙트 들어가서 그냥 조작하면 되고요. 온오프하고 뭐 딜레이 양 주고 뭐 값 주고 하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아까 전에 봤을 때 네. 2번 아니고 여기에 보면 노이즈 게이트가 있잖아요. 네. 3번에 그럼 네. 얘를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지금 네. 저 지정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네. 이 하얀색으로 지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얘를 돌리면 얘가 움직여. 바꿀 수 있어요. 이게 가는 거구나. 이렇게 얘를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펙터 체인지, 슬로 체인지도 그러니까 굉장히 쉽게 돼요. 누르고 대고 돌려. 돌려. 하하. 그리고 얘 그냥 누르면은 얘 노이즈 리덕션으로 들어가고. 네. 그리고 오버드라이브 눌러서 하면은 온하고 온하고 온오프. 원하고 그냥 나가면 되고 오버드라이브. 들어왔네요. 좋다. 얘는 지금 설정을 지금 딜레이랑 EQ로 돼 있어요. 이 설정 여기에 들어가서 딜레이랑 EQ로 돼 있죠 설정. 예, 예. A로 예, 하면. 예. 봐봐요. 예. 지금 여기에서 딜레이랑 EQ가 컨트롤 E A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컨트롤 B에서는 딜레이만 돼 있죠. 들어가서 보면 딜레이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컨트롤 B로 뭘 껐다 켰다 할 건지 딱 정해놓으면 되겠네요. 이건 그냥 네. 뭐 되게 많이 이거 다 이렇게 켜서 네. 한꺼번에 껄 수 있어. 진짜? 이렇게 그러면은 나오잖아요. 한꺼번에 바로 한꺼번에 켤 수 있어. 완전히 꺼졌어. 뭔지 알겠죠. 야, 좋다. 이게 바로 직관적으로 봐서 들어가서 그냥 이 풋스위치 원래 지정하는 게 네. 진짜 일이 그것도 일에 일. 글로벌 세팅 들어가지고 풋스위치 찾아가지고 거기서 지정하는데 다른 페이지 넘어가면 또 바뀌어가지고 터치스크린도 안 터치도 아니고 돌려 이걸로 돌리고 찾고 들어가고 딱딱딱 두 번 누르고 와 이게 진짜 힘든 건데 이거는 이제 이 밸류 버튼 이 노브랑 이제 이 터치스크린이랑 같이 조작해가지고
저 게임하듯이 이렇게. 아 진짜 그냥 탁 치고 돌리면 돼요. 아이고 좋다. 그리고 지금 이게 설정값이 어디로 설정되어 있는지 바로 불빛도 네, 바로 바로 되어 있고 나오고. 네. 네. 그렇게 야,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 점점 편해지네요. 오, 진짜 편해요. 이건 그냥 이펙터 안 써본 사람 그리고 기타 안 친 사람이 봐도 아이고 조작하기 쉽겠네, 쉽겠네 정도의 하고, 네, 그 매뉴얼 뭐 안 읽어봐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 맞아요. 뭐, 그 읽는 것도 일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그 보통 또 한글화가 안 돼 있어. 맞아요. 하, 무슨 이게 무슨 아라비아어, 무슨 중국어, 일본어, 서바나어, 독일어, 뭐, 뭐 영어 뭐 왜 우리나라 것만 없어? 서바나어 독일어. 맞아. 심지어 아랍어도 있네. 아랍어도 있는데. 진짜 매뉴얼 찾는 것도 일이죠. 일이에요, 일. 네, 그냥 이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자, 1부에서는 지금 대략적인 전체 아이오랑 아우테리어, 네. 그리고 노브, 그리고 풋스위치 이런 것들을 많이 조작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2부에서는요, 좀 더 알아보는 거, 루퍼랑 루퍼 안에 또 드럼 머신도 내장이 되어 있잖아요. 네, 이런 거랑 우리가 프리셋을 직접 만들어가지고 네. 또 캐비닛 사운드에 물려가지고, 맞아. 네, 캐비닛 끄고 와이어 끄고 한번 또 사운드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2부에서 봐요.